근데 저 매일 저 방송에서 양아들 그 이정 씨를 맨날 그 말씀하시잖아요. 네. 근데 면회를 한 번도 안 오셨다고요. 말로만 이렇게. 양아들인데. 왜냐면 내가 또 해병이시잖아요, 또. 해병 나와서 하는데 육해 공군이랑 달라서 해병대는 자주 면회 가면 그런데 예? 면회 자주 가면은 그 해병대 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그건 참아야지. 위에서 면회를 자주 가면 해병대가 될 수 없다고요? 아니, 나보다는 이제 여자친구나 다른 남자친구가 해야지. 그 친부모도 아니고 양부모가. 야, 여기서 살짝 그런 걸 빼시네요. 아니, 양부모가 왜 저기. 얼마든지. 해병대 해병대가라고 왜 그러셨어요? 김홍 씨 때문에 해병대가. 맞아, 맞아. 그냥 일반 육군 가려고 그랬는데 해병대 가시라고 그랬어요. 기자회견에도 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제 자, 그러면 말년에 한번 갔다 올라오자. 아니, 그럼 저기 본인 아드님도 해병대에 보내실 생각 있어요? 동현이. 너도 이제 신체 검사 받아야 군대 가야 되는데 해병대 가라. 아, 자식이 겁을 못 두고 막. 그래서 네가 알아서 해라, 내가 그랬죠. 아니 이정희는 자기 아들한테는 친아들은 안 가라고 하잖아. 정희한테는 꼭 가라고 했잖아. 남의 아들은 보내고 왜. 아니 정희는 내가 벌써 다 아주 훌륭한 해병이에요. 해병대가 좋은 세 가지만 좀 해병대가 좀 해주세요. 그래? 해병대 홍보대사죠. 해병대. 네, 홍보대사. 네, 네. 홍보대사.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는 전통이 상당히 중요한데 전통이 있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그다음에 인간을 만들어주는 군대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었다면 난 결코 해병대를 택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가 와닿네요. 귀신 잡는 해병은 어디에 들어가죠? 그 이제 노래에 귀신 잡는 용사 해병 우리를 해병 그거는 아 눈에 들어가는구나. 돌아오지 않는 해병. 아 그래서 그거는 좋은 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화. 돌아오지 않는 해병이 영화야. 해병대 전문가라서 이렇게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도 군대생활 3년 해봤는데 귀신이 안 나타나. 뭐 나타나야 잡지. 잡고 싶은데. 귀신이 안 나타나. 아니 김경진 씨도 군대 갔다 왔죠. 저 현역으로 갔다 왔어요. 현역으로. 오, 근데 이병 뭐 이게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목소리가. 관등성명 한번 해보세요. 관등성명 한번 해보면 병장. 병장 김경진. 오, 오 이거 할 때도 오. 이게 끄면 안 되는데. 병장 탁 탁 탁. 이게 좀 스피드도. 형 뭐라 그러신 거예요? 아 그저 이름이 못 들을 정도로. 아, 우리 김경진 씨는 어디 군대 갔다 온 거예요? 저요? 네. 왜요? 어디 물어본 거지 돌아간 예리니까. 아 예, 저는 저기 뭐야. 에.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이에요. 공익근무 요원이라고. 아, 그럼 그만해. 저희는 이제 영동대교 초성! 영동대교 중성! 버스 전용 초성! 버스 전용. 그리고 다 이게 나눠져 있거든요. 아, 우리는 필승이에요. 필승. 필승. 이거 할 때랑 완전 다르신데요.